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이수진 원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라센의 트렌드 네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준비한 아트는 날씨가 쌀쌀한 만큼 레드 계열이 조금 가미된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캠퍼스 아트를 준비해봤어요. 제가 미리 이렇게 세트 하나는 구성해서 왔는데요. 지금 요 캠퍼스 아트 보시면 여기 포인트로 들어가 있죠? 되게 쉽고 간단해요. 근데 이렇게 뭐 전체 뭐 다 10개로 사용을 하시더라도 좀 위치나 공간 선 그은 곳에 따라서 다른 느낌 줄 수 있는 전체 세트로도 가능하고요. 지금같이 디프렌치나 풀코트랑 들어갔던 라인들이랑 접목해서 이렇게 다른 아트 세트로 변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전체 풀코트에다가 뭐 한 개 이렇게 심플하면 사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좀 큰 레터링을 사용함에 따라서 되게 화려해질 수도 있고 작은 레터링을 사이드에 넣어서 심플하고 깨끗한 느낌을 가져갈 수도 있어서 되게 쉽고 단순한데도 느낌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오늘 캠퍼스 아트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은 샌딩으로 사전 처리를 하신 후 저희 플라워 바이 허니팝 베이스 젤을 바를게요. 베이스 젤을 잘 뜨셔가지고 밀착이 잘 되도록 살짝 다져주면서 전체 발라줍니다. 그리고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플라워 바이 허니팝 화이트 컬러예요. 이 화이트 컬러로 저희가 원코트 풀로 발라주실게요. 그리고 이제 두께감이 너무 두꺼우면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캠퍼스 아트 같은 경우는 겹쳐지는 컬러가 어차피 있어서 바탕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 풀코트를 투코트 진행하지 않고 원코트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똑같이 베이스 30초 큐어하신 후에 화이트 컬러를 뜨셔서 원코트로 얇게 전체 도포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이 바탕색을 투코트 하지 않고 원코트만 진행할게요. 왜냐면 이 위에다 이제 다른 컬러들이 올라갈 거라서 두께감 없게 얇게 하시려면 투코트 안 하고 원코트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그 다음은 저희가 플라워 바이 허니팝 레드 계열 컬러 그리고 플라워 바이 허니팝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위에 사용하실 거고요. 이건 이제 큐어하지 않고 한 번에 같이 그리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가 이 두 가지 컬러 다 이렇게 브러쉬 대와 브러쉬에 있는 양을 뜨지 않고 전체 병에다가 닦아주셔가지고 거의 남지 않게 깨끗하게 닦으시고 볼이 없이 이렇게 다 닦은 상태로 저희가 위에다가 원하시는 부위에 그냥 가로 세로 편하게 그어주시면 돼요. 그냥 아무 위치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위치에나 무작위로 그리실 수 있고요. 뭐 두 번, 한 번, 세 번 본인이 이제 팁 사이즈의 크기나 손톱 크기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큐어하지 않고 이렇게 그린 상태로 살짝 한 방울만 팔레트나 핑거 팔레트에 덜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 아까 말씀드린 블랙 컬러도 동일하게 브러쉬 대와 브러쉬에 있는 잔여물을 전부 닦아주시고요. 볼이 전혀 떠지지 않은 상태로 거의 이제 스크래치 나듯이 이게 발색이 쫙 되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닦아주신 다음에 스크래치 나듯이 그냥 묻어나기만 할 정도로 해서 다시 그대로 블랙 계열 스크래치를 해주시고 방금 따라 놓으셨던 그 컬러를 이렇게 롱라인 브러쉬를 이용해서 처음에 레드 계열부터 레드 계열이 좀 선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 빈 공간에 뭐 가로든 세로든 상관없이 한 두세 개 정도
넣어서 심심함을 좀 이제 지금 이 캠퍼스 아트 같은 경우는 좀 뭐 화려하거나 색감이 있는 걸 좋아하시면은 뭐 한 세네 가지 컬러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심플하거나 깨끗하게 밋밋한 느낌이나 아니면 이제 깔끔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컬러 이상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또 컬러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게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큐어되고 있는 동안 이렇게 저는 지금 워터 데카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뭐 레터링이나 뭐 로고를 보통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캠퍼스 느낌이라서 보시면 그림에 사이드에 뭐 사인이 되어 있거나 로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로고 이렇게 레터링 사용하시면 좋은데 뭐 스티커든 드라이 데칼이든 워터 데칼이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본인이 뭐 얇은 걸 사용하셔도 되고 약간 엠보 느낌 나면 좀 더 화려해지고.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다 해보니까 이제 좀 얇거나 작은 레터링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하고 깨끗한 느낌이라서 캠퍼스 느낌은 잘 나는데 화려함이는 좀 떨어지고요. 좀 엠보 느낌 나거나 사이즈 큰 레터링으로 전면에 사용하시면 많이 화려해지세요. 그래서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화려한 거 원하시면 그렇게. 저는 지금 워터 데칼이라 물에 살짝 불리고요. 물에 살짝 불리신 이후에 종이에서 덜어내서 살짝 건조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작은 레터링 사용하실 때는 보통 그림에 사인이 들어가는 마지막 부분 한쪽 귀퉁이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밀착을 시킬게요. 그리고 뭐 큰 사이즈는 보통 살짝 기울이거나 중앙이거나 상관없이 거의 전면 50% 이상 차지하니까 화려하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또 살짝 물기 건조되고 천천히 탑젤로 한 번에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플라워 오니파 탑젤로 지금 마무리 진행할 거고요. 볼을 살짝 뜨셔가지고 전체 고르게 탑젤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탑젤마다 특성이 다른데 플라워 바이 허니팝 탑젤 같은 경우는 미경화 젤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허니팝 젤 클렌저로 이렇게 덜어가지고 한번 미경화제를 닦아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펀지를 이용해서 톡톡 두드리듯이 잘 묻혀서 깔끔하게 꼼꼼히 닦아주시면 이렇게 캠퍼스 느낌의 심플한 지금 계절에 맞게 약간 짙은 컬러 사용했고요. 이렇게 레터링과 함께 완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컬러에 같은 느낌의 같은 디자인을 하셔도 사실 이제 긋는 위치가 조금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변하기 때문에 10개 똑같이 하지만 10개 풀코트 한 거랑은 다르게 10개가 각각 디자인 세트 같이 변형된 느낌을 살릴 수 있어서 좋고요. 보시면 또 이렇게 큰 레터링과 작은 레터링 사용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큰 레터링으로 느낌하고 작은 레터링하고 같은 컬러의 같은 디자인인데 약간 느낌이 변형돼서 화려함이랑 심플함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작은 레터링으로 동일하게 진행했을 때도 보시면 사이즈나 개수에 따라서 느낌이 좀 변형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이게 같은 느낌이어도 10개가 다 통일감 있게 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또 취향에 따라 다르시기 때문에 이게 지겨우면은 지금 이 아이를 포인트로 사용하시면서 나머지는 그냥 프렌치라든가 이렇게 같은 들어간 컬러로 이렇게 이 아이는 포인트로 두 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풀코트와 프렌치로 그 느낌을 좀 더 살리면 조금 더 세트 느낌에 더 화려한 디자인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캠퍼스 아트 같이 진행해 봤고요.
오늘 진행했던 캠퍼스 아트는 뭐 손톱이나 팁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느낌, 그리고 위치나 같은 컬러로 그대로 그렸지만 그때그때 이렇게 개당 바뀔 수 있는 거 같이 진행했고요. 또 미리 준비해왔던 이렇게 큰 레터링이라든가 화려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 같이 오늘 해봐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새로운 디자인 같이 함께 해봐요. 사라센의 트렌드 네일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